책 이야기를 하는 책 좋아하세요? 전 꽤 좋아하는 편인데 읽었던 책은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읽었나 궁금하고 읽지 않은 책, 특히 한두 번 제목은 들어봤으나 그다지 끌리지 않았던 책은 오 그래? 어디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거든요. 단순히 귀가 얇아서 그런가요?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합니다는 문학동네 열림원 민음사의 외국문학 편집자를 20년 가까이 해온 저자가 짜릿한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문학을 주로 하는 대형 출판사의 편집자의 고전이라 왠지 너무 인텔리해서 가까이 가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책의 첫 문장 16살 소년은 유엔에서 세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울분을 토했다는데 어째서 나의 울분은 이토록 사사롭고 소소하며 일상적인가? 해결하고 싶은 인생 과제 중 하나가 내 울분의 지독한 개인성이라는 게 진심으로 분하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렸던 깐깐하고 냉철한 인텔리 편집자의 이미지가 깨어진과 동시에 책에 대한 흥미가 샘솟더라고요. 그냥 이분도 역시 작지작은 일에 화도 나고 답답한 일상에 지치기도 하며 그냥 퍼져있고 싶은 날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나랑 비슷하네 하면서요. 물론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식견은 빼고요. 달과 육펜스나 설국, 인간 실격,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책부터 엘러건트 유니버스나 수학의 확실성 같은 서점의 메인 페이지에 떠 있어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책까지 다양한 책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같은 책입니다. 가슴 속에 울분이 차오를 때는 왜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다음 연애는 망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떡하지? 등등 22개의 소주제 아래 한 권에서 세 권까지 모두 56권의 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시면 당장 온라인 서점에 접속해서 장바구니에 넣을 책 서너 권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존감이 무너진 날에는 이라는 소주제 아래 있는 설국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그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하긴 하지만 과연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여전히 감이 안 잡히는 책 중의 하나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구나 하며 그 색다른 시각에 무릎을 쳤습니다. 작가는 사회심리학자 돌리추구의 자존감과 도덕성은 반비례의 양상을 보인다는 이론에서 시작해 설국의 두 주인공 시마무라와 고마코에 이르는데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설국의 남자 주인공 시마무라는 부모의 유산으로 무위도식하는 유부남인데 눈과 온천으로 유명한 어느 산골 마을에 들렀다가 그곳 여관의 박복한 게이샤 고마코를 알게 된다. 그 후 시마무라는 몇 년에 걸쳐 뜨문뜨문 설국을 찾아가고 둘이 함께 있는 동안엔 연애 비슷한 걸 하지만 남자는 언제나 처자식에게 돌아간다는 결말이다. 시마무라는 그를 향한 사랑으로 애달파하는 고마코를 보면서 언제나 아름다운 헛수고라는 말을 떠올린다. 자신은 그 모든 상황과 무관하다는 듯 어쩔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마을에 큰 불이 나는데 시마무라는 멀뚱히 서서 불구경을 하는 반면 고마코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친구를 구해낸다. 아무래도 추구박사의 말이 맞나 보다. 도덕력의 원천이 공감력이라면 타인에게 영향받지 않는 능력이 강할수록 도덕성은 약해지겠다.
남의 말에 솔깃하지 않으니 비난에도 흔들림이 없고 공감을 못하니 막말에도 아무렇지 않은 거다. 그래서 자존감 강한 사람 곁에 있다 보면 그나마 있던 희미한 내 자존감마저 고갈되고 마나 보다. 시마무라와 고마코 둘 중 누구의 자존감이 진짜 더 높을까? 그래도 여전히 시마무라 쪽일 것 같다. 걔가 도덕성이 더 부족하고 그럼에도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길 것 같다. 비관적이다. 취미란에 가장 흔하게 쓰였던 단어가 독서였던 시대는 이미 지나버린 지 오래고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좀 마이너한 행동이 되어버린 이때 책이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2개의 소주제인 그런 상황들은 사실 책보다는 소주 한 잔이 더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느 누가 나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한탄스럽고 가슴 속에 울분이 차오르는 때 책을 꺼내드리겠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가슴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손쉬운 것들이 널려있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엔 너무 느린 방법인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문학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 어떤 쓸모가 있을까? 책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부피와 무게와 두께를 가진 물질로 바꿔놓은 것이다. 책에는 남들의 목소리와 남들의 이야기가 한가득이다. 어떤 때는 냄새도 맡아지고 맛도 느껴진다. 아프기도 하고 시원할 때도 있고 지긋지긋한 때도 있다. 그래서인지 책을 많이 읽으면 아무와 만나지 않아도 온 세상을 겪은 것처럼 힘들고 웃기고 무섭고 신나고 짜릿하다가 슬퍼 죽을 것 같다. 독서의 실용적 효능이라는 것은 믿지 않지만 책을 읽고 있는 동안만은 내 마음이 세상의 수많은 마음들과 만나는 너른 광장에 서 있음을 발견한다. 자꾸만 나 자신에게로만 향하는 시선을 밖으로 타인에게로 돌려줄 지렛대가 되어주는 책. 여전히 책을 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겠죠? 오늘은 마일스 하이만의 일러스트들과 함께 롤로 주아이의 하이 하이스 투 로로즈 들려드릴게요. 둘이 아주 찰떡같이 어울리거든요. But I can't find them. Diamond, he said it's just bad.
Léo ne veut rien.